So I'm going to talk to you about you and how you can be brilliant every single day. If you really want to change performance permanently and be brilliant every single day, you've got to get to grips with the inside. 조율하여 리딩하라. 앨런 와킨스 지음. 신체가 조율되면 당신의 역량은 최고로 발휘됩니다. 놀랍게도 코치나 컨설턴트는 위대한 성공 신화를 강조하며 개인과 팀의 성과를 높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긴장해도 괜찮습니다. 혹은 적당히 긴장하지 않으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등의 조언을 하는데 이는 실력을 발휘하려면 바짝 긴장해야 한다는 믿음에 기초합니다. 물론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긴장을 풀어야 한다고 정반대의 조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틀린 말입니다. 청중 앞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거나 중대한 판매 계약을 앞두었다면 긴장하거나 이완될 필요도 없습니다. 발표나 업무 전에 스스로를 심하게 압박한다면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긴장 상태가 되면 원시적인 싸우기나 도망가기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둘은 비슷한 듯하지만 싸움 반응을 일으키는 화학물질과 도망 반응을 부르는 화학물질은 약간 다릅니다. 도망 반응에는 아드레날린을 분비해 순식간에 에너지를 높여 달아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싸움 반응에서는 아드레날린의 형제라고 할 수 있는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해 전투에 대비합니다. 이 중 어느 것도 비즈니스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완 반응에 집착해 이를 만병통치약처럼 취급하고 성과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이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뛰어난 성과는 긴장 완화나 각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성과의 질은 자율신경계가 아니라 신경내분비 시스템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신경내분비축의 오른쪽이 있을 때 신체는 이완작용 상태 혹은 고장난 상태입니다. 이 사이에서는 이완 호르몬, 특히 신체 주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배합니다. 코르티솔과 부정적 감정의 과학적 연관성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는 뇌종양 환자는 종종 우울해집니다. 또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코르티솔 수치가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르티솔이 증가하면 부정적 감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정적 감정이 다시 코르티솔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성과가 저하됩니다. 반면 자율신경계축 왼쪽에 있을 때 신체는 동화작용 상태 혹은 건강한 상태입니다. DHEA는 성과 혹은 활력 호르몬으로 알려졌으며 코르티솔의 자연 해독제입니다. 또 긍정적 감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긍정적 감정은 DHEA의 수준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며 성과를 높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을, 여성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을 만드는 분자입니다. 상태라는 가로축에 활동이라는 세로축을 추가하면 감정 영역이라는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중요한 생리학적 시스템이 성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계속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4분면 중 왼쪽의 긍정 측면에 있는가 아니면 오른쪽 부정 측면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4분면 중 활성화된 상태인 위쪽에 있는가 혹은 이완 상태인 아래쪽에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정적 이완 상태로 떨어질 경우 성과도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완 상태이기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위험합니다. 생리학적으로 보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상태입니다. 감정 4분면 오른쪽이 상태, 분노, 억울함, 좌절을 느낄 경우에는 위기감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시도합니다. 부정적 느낌은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리 시스템이 불안정하며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 영역에서 왼쪽 위 또는 오른쪽 위에 있는지 잘 구분하고 행동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알아야 좋은 성과를 꾸준하게 낼 수 있습니다. 회복시켜야 한다면 감정은 4분면 중 우하 4분면이 아닌 좌하 4분면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책 조율하여 리딩하라는 25년간 전 세계 리더들을 분석해 생리 조율이 되면 감정 조율이 되고 감정 조율이 인지 조율로 인지 조율이 행동 조율이 되어 성과가 나오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TEDx 강연 600만 조회수 돌파 기록
의사이자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저자가 쓴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유한 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